계엄령을 선포해야 돼. 아, 이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 이 계엄령은. 아, 이거 묻지 마시고. 대타나 마찬가지인데. 아유, 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그러시는 거고. 아, 또 빨갱이만 죽은 나라인데 뭐, 빨갱이 다 죽어야지. 아유, 이, 그렇게 입장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을. 우리 이거 여기 상해서 내분 다른 사람 다 알잖아. 몰라요 대부분 다. 대통령이 죽을 사고 모든 때나 하나 한 교환이에요. 선거교환이 하든 대통령이 하든 해야 되니까. 그거 헌법상 안 됩니다, 그거. 아니요, 안 돼요. 저를 가셔. 그래? 그럼 좀 따라오세요. 이거 일단은 들고, 집에 가서 해갖고 오셔야 나오세요. 모르니까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을 못 듣는 거. 아, 그래도 가만히 계셔. 박근혜 얼굴을 흔들어야지. 신성한 태극기를 권위자 박근혜를 위해서 흔든다 이거죠. 나는 아,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죠. 탄핵은 당신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이나 국정위가 지금 쿠데타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쿠데타를 해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저게 실패한 쿠데타고. 국정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은 쿠데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쿠데타를 하면 좋은 안을 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쿠데타를 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명하게 해야죠. 내가 장군이 아 박정희는 영웅이야 영웅! 아니 계엄령 선포하면 전두환이 영웅이야! 어? 파리로 간지사태가 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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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사태가 파리로 간지 사태가 해가지고 미디어 운동 같아요? 아 참 간지 사태는 어저께 미국 CIA 기밀 문서 나왔는데 북한이 전혀 관여 안 했다고. 당신들 미국 좋아해서 이거 들고 다니잖아. 미국 기밀 문서에서 어저께 나왔어요. 근데 왜 미국 말을 안 믿어? 네? 광주 5.18 민주 항쟁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CIA의 비밀정보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80년 5월의 국내 정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미국 CIA의 비밀 문건입니다. 5월 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자료는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렇지 않다고 어저께 발표했는데 저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자고 이거 들고 나오셨죠? 공산당을 아니 공산당을 우리 먹히지 말자고. 예. 근데 계엄령을 선포해서 김정은 같이 독재를 하고 막 죽이라고 지금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냐 이거죠? 아니 계엄령 선포해야죠. 왜? 지금 어떻게 빨갱이를 다 잡아내겠어요? 이 많은 당신 아들이 빨갱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빨갱이? 이거 안 나오니까 태극기 안 되니까. 그럼 무슨 얘기면 빨갱이다. 당신 아들이 빨갱이에요? 아니잖아. 젊은 사람들 저기가 있잖아. 그리고 계엄령 선포해서 막 아들 딸을 총으로 쏴 죽이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그거. 그건 잘못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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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잘못된 거야.